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자, 아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2차 전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보합, 강보합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조금 전에도 뭐 전에 관련된 종목은 하락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2차 전지 내에 소섹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순환 돼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의 이제 보급 또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LF 배터리 가성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LF 배터리를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뭐 배터리 셀 기업 또 양극재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벤츠도 내년부터는 LFP 배터리를 도입할 것으로 예정된다라는 이제 소식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성공의 키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시간은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의 전쟁이지만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LFP 배터리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LFP 배터리가 맞는 배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첨가제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실리콘 음극재나 또 이제 CNT의 도전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이오 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도 강했는데, 그래서 뭐 이틀 동안의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차 전지 내에서 그런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여부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끝이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언제든지 또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기관 수급 체크하신다고 하면은 뭐 수익률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기관의 수급 상황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우선 뭐 반도체를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반도체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 이제 이야기가 나온 지는 한 다섯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다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분할 매수나 저가 매수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 개선세가 보여주고 있고, 전방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 실적이 좋게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가이던스를 강하게 상회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은 2024년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엔비디아발 훈풍이 국내 반도체 시장을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기초 체력이 탄탄한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1월 20일부터 수출액이 이제 2년 전보다는 10%는 감소했지만 양극재나 반도체 부분은 증가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우려는 더 이상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랫단에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가수급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갭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가 살짝 달려 있고요. 변동성 강한 종목들은 살짝 음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가 끝이라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엔비디아가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부터 저 PBR과 대등하게 싸우면서 우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2024년도 긍정적으로 우상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이런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빌미로 눌림목에서 공략해 볼 만한 반도체 종목을 엄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반도체주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뽑았습니다. 이제 캠트로스인데, 캠트로스는 이제 셀 업체에게 이제 전액 첨가제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권을 탈피하려면 이와 같은 대량 거래가 필요한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제 사업부를 살펴보면은 첨단 소재 사업부랑 융합 소재 사업부로 나뉘는데, 이게 가장 큰 매출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전액 첨가제는 첨단 소재 사업부에 속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리튬 이제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는 이제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첨가제 함량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LFP 배터리 수요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캠트로스 한테는 뭐 매출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큰 트렌드 흐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LFP 배터리가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는 11%에 그쳤는데 2030년에는 40% 이상으로 전망된다는 거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양극재 바인더 핵심 소재 PVDF라고 있는데 이게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1,000억 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산화한다고 하면은 캠트로스한테는 또 플러스 알파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에도 좀 팔로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가격은 8,040원이라고 적었긴 한데 5일선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고 매도 가격은 9,800원, 손절 가격은 7,390원 말씀드립니다. 네, 캠트로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LFP 배터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실적이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열의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 정면기 등 자동화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그리고 글로벌 PC업계 1위인 폭스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PCB 기판이라고 한다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판과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판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태성은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 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PC용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CXL,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CB 기판도 뭐 FC, BGA 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을 텐데 태성 같은 경우는 SPC, CCP, MCP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FC, CCP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반도체에 들어가는 FC, BGA보다 사이즈가 작은 기판을 FC, CC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D램과 NAND 플래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한 MCP 구분에서도 태성이 상당한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뭐 제조 반도체, 엑시콘, 네오셈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그 뒤를 이제 태성이 쫓는 4등주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3년 4분기까지는 아직은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24년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척도를 이제 수주 잔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3년 3분기까지 확보한 수주 잔고가 이미 전년 2022년에 보여줬던 실적에 이제 3분기까지 이상을 상회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를 처리하면서 나온 실적이 2024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에는 외도세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의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단기적인 차익 시현이 나오지만 그 아랫단을 쫓을 수 있는 종목들은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태성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4,150원 이하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850원, 1차 목표가는 4,7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CB 관련 업체 태성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